경기 중에 상대 관중이 뭐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네. 또 본인 골킥 할 때만 유일하게 야유하고 그런 그런 거 좀 의식이 됐어요? 인지는 했어요? 이렇게. 아니요, 뭐 이렇게 큰 야유는 모르겠고 솔직히 그 다른 경기 할 때도 뭐 저는 서포터즈가 가까이 있어서 많이 들리는 편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뭐 별로 없었어요. 마우스 포인트는 별로 인지 안 했어요? 네. 그 첫 실점 전에 좀 공중볼 처리해서 약간 미숙했던 게 있었잖아요. 그때 좀 네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제가 펀칭하려고 나갔는데 이제 맞기 전 상황에 상대 공격수가 팔을 쳐가지고 네, 볼이 그냥 뒤로 흘렀어요. 골키퍼 방해로 가야 되겠네요. 네, 그래서 제가 다음 코너킥 때나 프리킥 때 반대편 부심한테 보라고 네, 그런 제스처 했어요. 첫 번째 실점할 때 그 터닝슛 찰 줄 몰랐죠, 이건. 공이 안 보였죠, 그때는. 네, 뭐 경기 상황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민수 형이 이렇게 뒤에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앞에 마크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서서 때리더라고요. 두 번째 실점은 좀 수비수랑 좀 호흡이 좀 부족했던 게 있었나요?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? 그 두 번째 실점 가지고도 전반 끝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수들이 업사인 줄 알고 다 안 쫓아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쫓아온 줄 모르고 그냥 계속 막았는데 그런 상황은 뭐 실수가 있던 것 같아요. 이전에 이런 대량 실점 한 적이 있는지 그 뒤에 뭐 이렇게 자신감 위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극복을 했었는지. 뭐 K리그에서도 세 골도 먹어봤고 작년에 그래도 뭐 다음 경기에는 뭐 지장 없었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점을 많이 하더라도 배운 게 더 많고 느낀 게 더 많기 때문에 뭐 네 골 먹었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고 다음 경기 때 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.